안녕하세요. 백이동 뜨개입니다. 오늘은 코바늘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의를 준비했어요. 코바늘이 처음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기법들을 소개할 건데요. 이번 시간엔 먼저 바늘 잡는 법, 실 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소품부터 무턱대고 떴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가실게요. 그럼 뜨리니 탈출 프로젝트 시작합니다. 먼저 바늘 잡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연필 잡듯이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뾰족한 바늘코 방향에 엄지를 대주고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함께 감싸주세요. 두 번째로는 돈가스 썰 때처럼 나이프 잡듯이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아주시고 나머지 세 손가락도 바늘에 이렇게 붙여주세요. 저는 일반적으로 연필 잡는 법을 많이 사용하고 손목이 아파지거나 하면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뜨고 있습니다.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요. 두 가지 방법으로 떠보면서 몸에 한번 익혀보세요. 실의 짧은 쪽을 잡아주시고 이 실을 새끼손가락 앞에서 뒤로 감아주세요. 그리고 약지와 중지를 통과해서 검지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가져와 줄게요. 이 상태에서 실은 엄지와 중지로 잡아줍니다. 이렇게 하면 실 잡는 법 끝이에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짧은 쪽을 잡아주시고,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서, 네 번째, 세 번째 손가락 통과, 그리고 검지손가락에서 뒤에서 앞으로 가져온 다음, 엄지와 중지, 이렇게 잡아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사슬뜨기와 짧은뜨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